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죠. 26번입니다.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옳은 거죠.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인 을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 제3자 A가 기망을 했기 때문에 표유자인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대리인 경우에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대방은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죠. 만약에 A가 을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을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을이 선이 무과시하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먼저 2번입니다. 그다음에 주의하실 것이 3번이죠. 자, 만약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는데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취소는 못하지만 사기친 A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X입니다.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할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7번입니다.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2번입니다. 대리는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2번.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 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28번 문제죠.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따라서 3번.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 X죠. 동계착오는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착오에 있어서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취소를 한 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해서 이중으로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고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면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4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기셔도 29번이죠.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보시면,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 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 무효이다. X죠. 형법과 민법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기라는 취소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취소하지 않으면 언제나 항상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30번 문제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라고 하네요. 자, 기억. 자, 기망, 사기는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고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 침묵도 기망이 될 수가 있으므로 기억,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니은번은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디귿번도 X죠. 고소, 고발과 같은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디귿은 X고 기억만 옳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31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네. 반복적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착오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 말은 중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넘기셔서 32번이죠.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효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여지가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X입니다. 자, 2번.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로 보고요. 3번 진의한 의사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죠. 4번 동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 되지 동기에 대해서 합의까진 필요가 없으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죠. 자, 도달이란 말의 뜻은 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다는 말은 상대방 본인이 받는 거 물론 도달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도달이거든요. 따라서 5번 해가지고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3번 답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통정어의 표시예요. 자,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죠. 자, 무효라는 말은 뭔가요? 아무런 효과가 없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 은행 갑에게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네요. 아, 우리 실제로 우리 주택거래 시험에서 모든 책임은 유효해야 발생한다는 형태의 질문은 반드시 출제되고 있으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34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5번이 답입니다. 자,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물론 뭐죠? 임의 규정이겠죠. 따라서 당사자간을 특이하고 달리 정할 수가 있을 테니까 5번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인데 원칙이 뭐죠? 도달이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첫째,
자, 회신이 발신주의다. 따라서 최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가 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가 된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통지도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이 뭐죠? 발신주의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뭐죠? 승낙을 발신한 때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일단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죠. 자, 35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일단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에서 일단 우리 판례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근데 표자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 발송이 되고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져요. 이에 반해서 보통 우편,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36번입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옳은 것을 찾네요. 자, 일단 의사 표시를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번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 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란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되고 그 내용을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1번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철이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사표시는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 없으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도달된 것으로 뭐 합니까? 간주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5번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표유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5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37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부동산 1억 원에 매도 을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왜요?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2번 볼까요? 갑이 등기 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네요.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이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므로 을에게 도달한 갑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8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왜냐하면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의사표시는 원칙적 도달인 거죠. 도달 중. 따라서
취소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므로 3번 제한 능력점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39번이죠.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이 답인데. 자, 공시송단은 언제 하냐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단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된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언제 공시송달하느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0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성년 후 개시에 심판이 있었고, 자, 갑의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그 의사표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자, 왜냐하면 미성년자 같은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것은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질문은 X입니다. 일단 1번 X다. 왜요?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자, 2번도 X입니다. 자,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4번도 X죠. 왜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4번도 5번도 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오는 거죠. 자, 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세 문제, 네 문제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네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고, 어려운 부분일수록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돼요. 자, 일단 대리인이 뭐냐?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대리인이니까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한 거죠. 또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니까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중매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솔했는지 무경험했는지 다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 그럼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뭔가요? 궁박이죠. 그래서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하는 사람이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이에 반해서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지 않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 우리가 사자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능력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2번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은 필요하지만 행위 능력은 필요 없으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굴요? 대리를 가지고 따지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사자는 누가 의사 결정하죠? 본인이.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부여한다.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에서는 대리를 기준으로 사자에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수권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자 수권행위라는 것은 권한을 주는 행위,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요. 1번 불요식행위고 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3번이 답인데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수권행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표준으로 해야 되므로 3번이 답인 거죠. 4번 백지유임자와 교부하는 것도 유효한 수권행위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가 무효라면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 행위는 뭐가 되겠어요? 무권 대리가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의 본질은 능동대리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인 거고요. 다만 부수적으로서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은요. 능동대리입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수동대리에 준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1번입니다.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이게 답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4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 자,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규정하고 있죠.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보전행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처분행위 못하고요.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번 조심하시는데 가옥의 임대는 이용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고 그 아파트를 임대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에 임대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어떤 가옥과 타인의 가옥과의 교환은 처분행위죠. 따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입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사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본인의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네 번째,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지만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1번 보시면 을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자, 6번입니다. 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자, 1번 일단 X 앞에 설명드렸고, 2번입니다. 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그 효력은 무권 대리시로 소급하거든요. 따라서 2번. 무권 대리 행위에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X고,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무권 대리시로 과거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3번 질문은 X가 되고요.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의 경우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4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유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악이고 대리인이 선이라면 얘네는 원칙적으로 선인 겁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시를 냈어요.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됩니다. 얘네들은. 따라서 5번 보시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해요. 그러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이 하나요. 그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X죠? 왜요? 대리인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니은 번도 X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이라 할 수 있으니까 니은 번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디귿 번도 X입니다. 우리가 다음하기 때 보겠지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에요. 표현 대리는 뭐 일종이라고요? 무권 대리 일종. 따라서 디귿 번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다. 왜요? 표현 대리는 뭐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네요. 2번.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왜요? 혼인한다, 약혼한다, 유언은 누구예요? 자신만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번. 대리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O. 묵시적으로도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미 대리 경우 그 원인 등 법률관계 종료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는 이제 134페이지 9번부터 들어가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